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연장군 문제의 한이 이기는 방법. 과연 어디부터 장군을 쳐야 될까요? 이기는 방법을 실게 보시기 바랍니다. 차로 이걸 때리면 어떻게 장군, 될까요? 차를 멍군, 때리면 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장. 장군, 멍군. 아, 이게 산길이네요. 그러면 아, 여기 상장이 있네요. 장, 멍군. 아, 그다음 장이 끊어져 버리네요.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걸 때리면 장군, 멍군. 그리고 이렇게 장. 멍군. 상장? 장, 멍군. 아이고, 이 포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장군을 칩니다. 장군, 멍군. 차가 이렇게 막으면 때려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 때리고 싶은데 이거 때리면 될까요? 장, 멍군. 아, 이게 때려서 될 일이 아니네요, 지금. 요거 장은 포가 있고요. 아, 이거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군 치고 장군, 차가 왔을 때 멍군, 이 포를 이탈을 시켜야 돼요. 상장을 쳐가지고 장, 포로 잡게끔 멍군,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때릴 수가 있죠. 그러면 장군, 궁이 차로 못 먹죠. 멍군. 이렇게밖에 피할 수 없을 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죄송합니다. 그 차가 가다가 어디 걸려버렸네요. 때려야죠. 멍군. 이렇게 잡으면은 되겠습니다. 다시요. 차로 장군 장군, 치고요. 이렇게 멍군. 막을 때 이거 때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를 이탈을 장군, 시켜야 돼요. 멍군. 그런 다음에 이거를 때리고요. 장, 멍군.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장군, 멍군. 상으로 잡을 때 마지막 차장 치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